우리 한 선생님께서 드신 것은 보통 오메가3가 아닙니다. 그래요? 자, 이 어취, 냄새 이런 것 때문에 오메가3를 거부하셨던 분들, 싫어하셨던 분들 주목하세요. RTG 오메가3는 그런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일반적인 오메가3는 우리 몸에 위에서 용해가 되는데 RTG 오메가3는 위산을 견디는 캡슐로 코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위를 통과해서 위가 아닌 장의 소화효소에 의해서 용해가 되는 거죠. 자, 이거를 장용성 코팅이라고 하는데요. 일반 오메가3와 장용성 코팅이 된 RTG 오메가3를 비교 실험해 봤더니, 자, 기존 오메가3의 경우는 위액에서 약 70%가 용해되는 반면에 장용성 RTG 오메가3는 약 10%만 위에서 용해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위는 여기 있고 장은 여기 있으니까 아무래도 입하고 거리가 멀어졌으니까 어취가 올라오는 게좀 덜하겠네요, 확실히. 딩동댕. 네, 맞습니다. 장에서 소화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소화불량이라든지 어취 같은 냄새, 그리고 역류하는 그런 부작용이 개선된 거죠. 네. 네, 이 RTG 오메가3가 장에서 용해되면서 우리 몸에 또 다른 좋은 점이 있는데요. 뭘까요? 장에서 아무래도 용해가 되면서 당연히 사람들이 다알것 같아요. 장 건강에도 도움을 주지 않을까. 이거 다시 다알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 장속 유익균의 증식에도 도움을 주는데요. 이 똥보균과 날씬균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네, 장내 세균은요, 살을 찌우는 데 관여한다고 알려져 있는 똥보균이 있는데요. 이 RTG 오메가3를 섭취해서 유익균을 많이 늘려놓으면 자연스럽게 이 똥보균이라고 알려져 있는 비만 세균이 억제가 되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